이 딥부사와 발리가는 출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 공덕과 그거로 인해서 딥부사는 바로 수다원가를 얻고 그리고 발리가는 바로 육신통을 겸비한 아라한이 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보살님들과 그리고 거사님들 힘내시라고 아라한이 된 제가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제자는 바로 띠뿌사와 발리가입니다. 띠뿌사와 발리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최초의 공양물을 올렸는 사람들이 바로 띠뿌사와 발리가 미얀마 상인 형제입니다. 이 미얀마 상인 형제가 바로 띠뿌사는 바로 수다운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발리가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아라한도 일반 보통 아라한이 아니라 육신통을 겸비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통을 가진 아라한이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리가는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이 바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띠뿌사와 발리가가 미얀마 상인 형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미얀마 상인 형제인데 이 미얀마 상인 형제가 인도로 이렇게 장사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 보리로 만든 환, 여행하면서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들었는 환을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나는 가진 게 줄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부처님 머리털을 7볼을 뽑아서 이렇게 그 띠뿌사와 발리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미얀마로 돌아와서 국왕에게 오다가 제가 굉장히 성스러운 자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공양을 올리니까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7알을 뽑아서 주더라.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왕에게 제가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이제 이렇게 귀중한 것을 그냥 이렇게 보관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탑을 새로 크락게 이렇게 짓습니다.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양곤이 있는데 그쪽은 전부 다 평지입니다. 평지라서 혹시라도 이 비가 많이 오면 우기 때 이 탑이 잠길까 싶어서 인공적인 산을 이렇게 만듭니다. 인공적인 산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땅을 파냈는 게 바로 깐도지 호수고 그 위에다가 탑을 지었는 게 인공적인 산, 높이 4m 되는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탑을 만들었는 게 바로 쇠다곤 파고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 띠뿌사와 발리가가 가져온 그러한 머리카락을 세월이 바로 그 쇠다곤 파고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에 나타난 이러한 이야기가 결코 허구나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좋은 본보기가 바로 이 쇠다곤 파고다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쇠다곤 파고다 안에 이렇게 그 위에 보면 부처님 머리털 세월이 아주까지 그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잠깐 옆으로 갔지만 이 띠뿌사와 발리가는 출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 공덕과 그거로 인해서 띠뿌사는 바로 수다원가를 얻고 그리고 발리가는 바로 육신통을 겸비한 아라한이 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살라국의 그 사와띠의 부자 아나타 빈디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타 빈디카는 바로 기원정사를 보시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공덕을 지었는가 하면 매일 그
기원정사, 예, 아나타핀디카의 그 기원정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매일 500명씩 그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는 그러한 보시를 행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인해서 바로 부처님께서 이 아나타핀디카가 바로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또 소개드릴 사람은 바로 찌따장자입니다. 찌따장자는 이 기원정사에 오는 제가 신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 거기에 오는 제가 신도자 3,000명에게 공양을 보시를 했고, 그리고 또 500대의 수레에다가 그 물품을 이렇게 실어와서, 그리고 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에 바로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이 찌따장자는 부처님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굉장히 잘 설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라도 이 찌따장자는 예류가나 수다원가, 그리고 뭐 아라한가 이런 거를 얻지 못하고 그 아나타핀디카 장자처럼 천상에 태어나는 공덕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마하바나 왕자가 있습니다. 이 마하바나 왕자는 바로 석가족 출신이면서, 그리고 아누르타 존자 아시죠? 예, 부처님의 그 사촌 되는 아누르타 존자입니다. 이 아누르타 존자가 아누르타 존자의 동생이 바로 마하바나 왕자입니다. 근데 이 마하바나 왕자는 바로 수다운가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필라성으로 오는 이 부처님과 부처님 성단에 1년에 4번씩 꼭꼭 최상의 공양물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하바나 왕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공양물이 필요가 없다 할 만큼 많은 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하바나 왕자도 이 부처님을 이 대면하는 즉시, 만나는 즉시 바로 발리카와 같이 똑같은 수다원가를 정득을 했습니다. 어떠한 법문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수다원가를 정득한 사람이 바로 아누르타 존자의 동생 마하바나 왕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웨살리의 부자 육가장자가 바로 아나한가를 얻었습니다. 아나한가를 얻으면 어디에 태어나죠? 천상의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한 번밖에 이제 이 세상에 오지를 않습니다. 아나한가. 그래서 이 웨살리의 부자 이 육가장자는 앞에 마하바나 왕자와 그리고 발리카와 똑같이 부처님을 칭견하자마자 바로 수다원가를 정득을 하게 됩니다. 아, 대단하죠. 어떻게 부처님을 칭견만 했는데 수다원가를 정득하느냐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원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칭견했을 때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그래서 이 육가장자는 나중에 아나함이 되지만 첫 번째 부처님을 칭견함으로써 바로 수도원가를 얻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법문을 듣자마자 바로 아나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육가장자가 어느 만큼 이 아나함이 될 만큼의 마음의 동요가 없었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는 그 많은 전재산을 모든 스님들께 전부 다 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가장자는 약간의 신통력, 육신통 중에 몇 가지 신통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통력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법문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살리의 육가장자는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수다원가를 얻고, 그리고 첫 번째 부처님 설법을 듣자마자 바로 아나함이 된 그러한 육가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는 왓지의 부자 육가띠 장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아나함이 됩니다. 이 사람은 수다원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나함이 되는데
바로 부처님을 만나 뵙고 첫 번째 법문을 듣자마자 바로 안아함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의 법문만 듣고도 바로 안아함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도 아직까지 뭐가 됐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예루관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육가띠 장자도 바로 아내의 불륜에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다라고 전해지며, 모든 재산을 스님들께 다 보시를 하고, 이 육가띠 장자도 바로 그 육가 장자와 마찬가지로 신통력을 지녔으나 전혀 교만하지 않았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법문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계로 환생하는 근본이 되는 오욕락을 완전히 끊었던 사람이 바로 육가띠 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가띠 장자 같은 사람은 정말 제가 다지만 스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죠. 스님들도 선방에 있다 보면 작은 일로 얼마나 많이 진심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전생 아마 그 과거 칠불이 계실 때부터 수행을 닦아온 제가 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아라한이 되고 수행을 하고 아나함이 되고 이런 것들은 꼭 스님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가 불자님들, 보살님이나 거사님들도 지금 이러한 예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라한이나 아나함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왕사성 라자가하죠. 라자가하의 부자 조띠까 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만큼 부자였는가 하면, 이 빈비사라 왕이 살아있을 때 왕사성에 이 부자들에게 주는 하얀 깃발이 있었답니다. 그 하얀 깃발을 받았을 만큼 바로 부자인 바로 조띠까 장자가 출가를 해버립니다. 왜 출가를 하는가 하면, 바로 왕위를 찬탈한 아자타사또를 그 횡포, 세금을 올리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염증을 느껴서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결국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조띠까를 어느 만큼 좋아하셨는가 하면, 바로 내 아들 조띠까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구들이 이제 이 조띠까 장자를 굉장히 이제 비난하고 막 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조띠까의 몸과 마음은 칠보 궁정과 아내를 향한 가래마저 거쳤음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그 비구들을 꾸짖자, 크게 뉘우친 비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운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훈계 한마디를 듣고 바로 수다원이 되고 또 아라한이 되고, 참 정말 부처님 살아 생전에 태어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더니만, 정말 저희들은 부처님 살아 생전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 그러한 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봅니다. 다음 생에는 저도 언젠가는 부처님이 다시 오시는 미륵보살 부처님과 함께 동시대에 태어나는 그러한 행운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제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전부 다 천상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왕사승의 부자 깔리 왈리까 장자, 그리고 바띠아의 부자 엔다까 장자, 그리고 니꿀라 장자, 그리고 또 부처님의 어사이자 제자인 지와까 장자, 그리고 사와띠의 수람바따 장자, 그리고 또 마하나마 왕자,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어사 지와까는 그 기녀 암나빨리와 살라와띠, 제가 지난번에 보냈던 했던 그 동영상 그거를 보시면 살라와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고 지와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녀 암나빨리와 살라와띠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스님이 되고 저희들처럼 머리를 깎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스님이 아니더라도 많은 제가 신자들이 아나한가와 수다원가, 아나한가, 아라한가를 그것도 육신통을 겸비한 아라한가를 얻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보살님과 그살님들 태골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스님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과를 넣겠느냐 이런 태골심을 내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셔서 좋은 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